좀 도로가 그렇게 넓지는 않네요. 공사가 곳곳에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조심히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 이게 사고가 아 부딪히게 되는 거군요. 자 이런 상황이면 서로 좀 조심해서 갔어야 하는데 우선 우리 차량은 이렇게 공사장 지나면서 상대 차량 보고 일단 멈췄습니다. 멈춘 것 같아요. 근데 왜 상대 차량은 계속 왔을까요? 이 영상을 보니까 우리 블랙박스 차량은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 어찌됐든 멈추려고 했는데 상대 차량은 그 옆에 틈새로 어떻게든 가보려고 했던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블랙박스 차량은 과실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보는데 두 분 의견을 봐야겠죠. 일단 두 분 화이트보드에 과실 비율을 써주시고요. 자, 박진우 변호사님 먼저 확인해 볼게요. 블랙박스 30, 상대방 과실이 70이다. 네, 박 변호사님 의견 받고 그러면 송혜인 변호사님은 블랙박스가 20이고 상대방이 80이다. 그렇군요. 아, 저는 블랙박스 과실이 두 분보다는 더 적을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 분이 블랙박스 과실을 더 높게 써주셨습니다. 물론 상대방 과실이 훨씬 큽니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송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보통 이런 상황은 기본적으로는 5대5, 50대50입니다. 그래서 양 차량이 교행하기 전에 네. 상대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미리 정지하고 있던 차량의 과실을 이제 10% 가산합니다. 그래서 아까 MC님이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블랙박스 차량은 멈췄거든요. 멈췄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영상에서 블랙박스 차량이 상대층 차량을 보고 정차한 거. 네. 이런 네. 부분을 이제 감하는 거죠. 비율을. 아. 네. 물론 경적을 울리거나 회피 요청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네. 네. 먼저 정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에서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올라가는 차량이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내리막길에서 올라가는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상대 측은 지금 우리보다 들어온 길이가 더 짧거든요. 네. 우리가 한참 지나갔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감산하거나 가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 현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보통은 이 부분 5대5로 보지만 상대 측을 훨씬 많이 가산을 해서 네. 예, 20대80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저는 멈춰서 더 과실 비율 적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송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고요. 네. 박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과실을 조금 더 올리셨거든요. 네네.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블랙박스 차량을 올렸다기보다는 상대 차량의 네. 과실을 조금 덜 참작했다고 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블랙박스 영상은 이면 도로, 그러니까 좁은 도로에서 대향차, 마주보는 차 사이의 충돌 사고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도로가 교행이 가능한 도로인지 여부에 따라서 주사고 차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제 통상적으로 실무적으로 네. 예. 교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예. 도로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지 여부. 아. 네, 그 통상적으로는 이제 차량 폭의 120% 정도가 한 대의 진행 폭으로 보게 되는데 네. 이제 교행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면 한참이 비킬 수가 있잖아요. 네. 안 넘어가고 지나갈 수 있는데 사고가 났다면은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서 넘어온 쪽이 네. 주 사고 차량이 되고요. 네. 둘 다 넘어갔다. 네. 그러면은 덜 넘은 쪽. 그리고 회피 행위 하려한 쪽이 피해 차량으로 예. 그런 게 없는 차량이 주사고 차량으로 해가지고 예. 더 많은 과실 비율을 물게 됩니다. 아. 근데 교행이 만약 불가능한 지금 사안처럼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네. 우리 동화에서도 염소 두 마리 외나무 다리 네.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두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쪽 양보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교통도 마찬가지라서 양보하기 용이한 쪽이 양보하지 않았다고 봐가지고 양보하기 용이한 쪽을 갈 차량으로 보게 됩니다. 네. 이 사건 이제 블랙박스 영상 봐가지고는 교행이 가능한지 정확한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언뜻 눈대중으로 보았을 때는 교행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좁아요 너무. 그러면 양보하기 용이한 쪽이 어느 쪽이냐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참 더 들어가 있었고 네. 저 사람이 들어오기 맞았으니까 양보해 주려면 약간의 경사는 있지만 네. 그 거리 거친도 중요할 것 같아서 뒤차가 빼줘야 될 사안인데 더 밀고 들어오는 그렇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차량이 양보를 좀 했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사고 네. 차량이 상대방이니까 더 많은 과실이 책정되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7대3으로 판단한 이유가요. 블랙박스 차량이 이제
직전이지만 정차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상대방 차량은 상당 부분 진입했었고 우리 차량을 보고도 진입을 시켜왔는데 늦게 진입을 계속 진행했다. 근데 따라서 상대방 차량이 후진을 할 것이었다. 이런 점이 네. 고려됐는데 상대방 차량이 계속해서 악셀을 밟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동영상 끝부분을 보면은 네.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력이 상당히 줄어든 면은 우리도 줄어들었지만 네. 상대방 차량 지금 이제부터 보시면은 딱딱딱 네. 해가지고 속력이 줄어들 막상 부딪힐 때는 네. 조금 속력이 줄어서 통 부딪히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회피 행위를 하진 않은 것은 아닌 상황으로 보여서 노력은 어느 정도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차량 경적을 울리지 않은 점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경적을 올리거나 우측으로 핸들을 더 회피한다거나 이런 것도 보통 회피 행위로 보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통상 10% 정도 책임을 경감하게 됩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7대 3 정도로 봤고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는 걸 좀 금기시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맞아요. 경적을 울리는 게 네. 이제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나를 위해서도 상대방 운전자를 위해서도 경적을 울릴 때는 좀 울려야지 자기도 10% 감소받고 네. 저쪽이 조금 더 해가지고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는 좀 경적을 울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경적이 굉장히 많이 울렸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캠페인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맞아요. 이렇게 네. 좀 시끄럽게 많은 소음을 유발하니까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정착이 돼서 너무 이제 경적을 안 울리는 경향이 자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필요한 경우는 꼭 울리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자, 굉장히 좁은 도로폭에서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중앙 차선도 없고 이런 이면 도로에서 교행 사고가 생겼다. 그럼 과실 비율을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 말고 일반적일 때 어떨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앙선 마저 없고 한 차만 지나갈 수 있는 도로에서 예. 양쪽으로 오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네.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이 50대 50으로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가산할 게 있냐, 감산할 게 있냐, 또 내가 감산할 게 있냐, 가산할 게 있냐를 보는데요. 네. 아까 저희가 둘 다 말씀드린 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네. 아니면 회피 요청을 상대방한테 했는지 그리고 여기가 경사가 있는지 그럼 경사가 있었다면 오르막 차량인지 내리막 차량인지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좀 피하려고 했었는지 핸들을 꺾은 적이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겨서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공사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블랙박스 차량은 앞에 시야가 공사하는 게 보였어요. 뜨문뜨문. 근데 상대방 차량은 오다 보면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 현장 진행하시는 분들이 아, 요 코너 꼭 꺾일 때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뭔가를 공사를 한다라는 표시를 해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사고가 더 크게 났다 하면 공사 현장 측에도 뭔가 책임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네. 보면은 이제 진입을 보통 통제하시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말씀 주신 네. 그런 염려가 있으면 조금 네. 큰 공사 같은 경우는 현장 인부를 배치해가지고 진출입을 이렇게 저쪽이랑 사인을 주고받아서 이쪽에서 막으면은 네. 저쪽에서 올려보내고 이런 게 좀 필요했을 네. 사안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요 사안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저희는 올라갈 때 공사 현장 하나를 더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두 현장의 끝과 끝에서 그 현장 출입을 제한하는 게 분명히 필요했을 거고 네. 당연히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니까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해당 공사 현장에 관리하는 그런 도로 이제 보수하는 그 네. 측에도 책임을 묻게 되지 않을까. 제가 만약 소득 담당한다면은 예. 그 부분도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짚어봤고요. 두 분께서 과실 비율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실제 이 사고의 과실 비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